너 혹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거야? 유재숙 변호사처럼 인권이나 여성, 노동 쪽 사건들 많이 하는? 모르겠어. 유재숙 변호사는 양쯔강 돌고래 같아. 양쯔강 돌고래? 오랜만에 들어보네. 양쯔강 돌고래에 대해서 설명해도 될까? 안 된다고 해도 될까? 제발. 돌고래는 주로 바다에 살지만 강물에도 적응해 사는 개체군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쯔강 돌고래야. 이름 그대로 중국 양쯔강에서 살았는데 2007년에 멸종이 선언됐어. 그래서 류재숙 변호사랑 양쯔강 돌고래는 어디가 닮았는데? 류재숙 변호사는 한바다에선 만나볼 수 없는 종류의 변호사잖아. 멸종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